시그니처, 그 다음에 드림 나눔 골든글로우 팩. 자, 황금 야구 연유는 컴피아가 책임진다. 개꿀입니다 이거. 자, 쭉 볼게요. 자, 일단은 오늘부터죠. 9월 20일부터 황금 야구 연휴 1단계 꾸러미 오늘 받을 수 있고요. 그러면은 별거 없습니다. 국대 하나에다가 플래티넘 하나에다가 플래티넘 복권 두 개에다가 2단계 꾸러미. 2단계도 별거 없습니다. 3단계 꾸러미, 요게 중요합니다. 3단계 꾸러미도 크게 별거 없어요. 눈에 띄는 거는 스카우트 제로 상자. 그 다음에 4단계가 무려 다이나믹 스킨 조격권 박스, 국가대표 플래티넘 팩, 개지림. 요거 요 두 개 개꿀. 완전 개꿀이죠 이거. 라이브를 왜 지금 주지? 원래 그런 겁니다. 예, 원래 그런 거죠. 원래 겨울 옷 다 팔고 나서 여름에 겨울 옷 사면 더 싼 것처럼 그런 거예요. 재고 떨이. 자,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간 다음에 전 이게 짱이에요. 9월 26일, 10월 23일 보름달 이벤트를, 일별로 1일 미션을 클리어하면 보름달 획득할 수 있대요.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.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, 시그니처, 그 다음에 드림 나눔 골든글로우 팩, 구단 선택 플래티넘 팩, 보상 오진다. 나 깜짝 놀랐다 이거 보고. 나 이거 입다가 어? 이랬다니까. 뭐야? 이걸 줘? 요거 일단 보름달이 뭔지는 모르니까 저도 나와봐야 알겠습니다. 많은 보상이 죽이죠. 나머지는 보상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. 고급 고치팩 하나, 마일리지 팩 하나, 크게 와닿진 않는데, 시그니처 팩이랑 골든글로우 팩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이나믹 스킨. 저는 이거는 좀 꿀이라고 보거든요. 다이나믹 스킬은 돈 주고 사기엔 되게 아까운데 꽁뜨라 주면 개이득이에요. 스킨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많이 조금 탐이 나네요. 오히려 나는 어줍지 않은 시그니처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다이나믹 스킨, 이거는 돈 주고 사기 아깝잖아 뭔가.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하시기를 강추드리고요잉. 자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거 황금 야구 연휴 1단계,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까고, 그 다음에 아까 이 중에서 아마도 국가대표 팩이 있었을 거야. 요거 먼저 깔게요. 자, 김치 까주고, 김치 한번 까주고, 귀한데? 김치 한번 까주고, 그 다음에 연도 선택 시그니처,